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규제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여기 보시면은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AP Frame Space Question of the Chemistry, AP Chemistry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도 하나하나씩 올려야 될 텐데, 귀찮아서 하나를 올려놨어요. 오늘 한번 Free Responsive Question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강의를 조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9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밑에 있는 게 답안지예요. 계속 올릴 겁니다. 자, 답안지랑 문제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답안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arbon atom의 hybridization을 구해라라고 하는 건데, 자, 얘는 sp2죠. 원래, 아이고, 이거 좀 펜이 두꺼워서,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도메인, 지오메트리, 도메인 포지션이 세 군데 있으면은 sp2에요. 네 군데 있으면 sp3입니다. 두 군데 있으면 sp1이고. 나중에 공부를, 좀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이드로젠 본드가 뭐니? 워터랑 그 다음에 유레아라고 했는데, 딱 봐도 워터죠. 이거 딱 봐도 유레아고. 그러면은 하이드로젠 본드는 이거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연결되는 게 하이드로젠 본드예요. 이것도 H고 이것도 O인데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됩니다. 저것만 조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유레아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거는 하이드로젠 본드 아니에요. 하이드로젠 본드가 되려면은 최소한 이렇게 생겨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코어밸런트 본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이드로젠 본드예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양들이 있네요. 그램스가 있고, 몰랄 매스가 있고, 볼륨이 있네요. 딱 봐도 문제가. 스토이키오메트리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자, 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이제 이거 구하래요. Concentration을. 어떻게 구하죠? 자, 이 grams에다가, molar mass of the urea를 곱, 나누면, 다시 한번. 자, grams에다가, 자, molar mass. 자, 몰랄 매스는 gram for mole이죠.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몰이 되죠. 몰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나눴어요? 0.005 리터. 아까 이게 밀리리터였어요. 밀리리터인데, 여기 앞에 세 개를, 유닛을 첨부 해준 거죠. 중요한 거는, significant figures 세 자리, 그 다음에, 이거 네 자리에서, 세 자리로 간 겁니다. significant figures는 곱하기나 나누기 할때 작은 거 따라가요. 세 자리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significant figures에 대한 점수 100점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맞춰줘야 돼요, 무조건. 자, 여기에서도 significant figure 세 개, 여기 세 개. 그래서 여기도 세 개네요. 작은 거 따라갔는데 둘다세 개니까 그거 따라간 거. 자, 다음 문제. 자, saturated solution이 25도에서 유레아가 19.8 몰로리트래요.
그럼 그게 엔도떨믹이니 엑소떨믹이니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20도죠. 20도에서 19, 17.9 몰로리티가 됐다는 소리는, 자, 뭐, 리터분의 이제 몰이,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온도를 높였더니 몰로리티가 높아졌죠. 온도를 높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이 많아지는 겁니다. 뭐가? 물에 이제 섞이는 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잘 섞인다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잘 섞인다는. 로차틀링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보면은, 에서 유레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솔리드라고 해보죠. 물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에큐어스인데, 그런데 온도를 높였더니 어떻게 돼요? 온도를 높였더니. 자, 템퍼처 올렸더니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 문제의 설정은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엔도텔믹이라는 소리입니다. 어? 돈 해봐, 그라스? 잠시만요. wait a minute. I have to record the video. Be silent. 죄송합니다. 자, 엔도털믹이죠. 템퍼처 올리면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르차틀리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엔도털믹일 때는. 엑도털믹일 때는 왼쪽으로 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본 강의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 increased solubility at higher temperature implies that the dissolution of urea is endothermic이다. 자, 높아진 solubility at higher temperature. temperature가 높아졌더니 더 좋은, 더 괜찮은 solubility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엔도텔믹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히트 됐대요. 히트. 온도를 높였더니 the equilibrium system is stressed. The stress is counteracted by endothermic dissolution of more urea라고 했습니다. 자, 뭐 스트레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히트를 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레아가 더 이제 녹았다는 거죠. 더잘 녹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르차틀리 프린시플 이제 강의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점이니까 이 포인트 하나만 써주면 돼요. 예, 뭐 뒤에 거좀 어렵다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르차틀리 프린시플에 의한 정의를 좀 설명하면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몰랄 힛을 구해라. 유레아에 힛은 어떻게 구해요? MC 델타 T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본 강의에 보면은 무료로 다 올린 기본 강의에 보면은 이제 experiments part에 가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 힛을 구할 때는 water mass죠. 그 다음에 이거는 specific capacity라는 거고 temperature change죠. 자 그랬을 때자 여기에서 처음에 이게 이제 heat of urea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몰랄 히트 오브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뭐를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줘야 돼. 그러면은 뭐 엔탈피 체인지도 되고 그럴 텐데. 자 그러려면은 이걸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마스 오브 유레아를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거 알려면은 마스 오브 워터 알아야 되고 이거 알려면은 이니셜 템퍼러처, 파이널 템퍼러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 뭐 문제 주어졌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저 밑에 있는 것들 알면 됩니다. 네, 이런 도구들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폴리스타일렌 컵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있고 설모미터 여기다 끼워놓고 이제 물을 디스틸드 워터를 여기다 해놓고 설모미터 썼고 이거 썼죠. 스털링 로드는 여기 뭐휘 저어주는 거죠. 바틀 오브 유레아랑 이거는 뭐를 재는 거예요? 이제 뭐를 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불을
씹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레아 같은 걸 넣으면 되겠죠. 부글부글 끓이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체인지인데요. 이제 엔트로피 체인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엔트로피 체인지는 absolute, 자, 다 이렇게 생네. absolute, entropy of the product에서 뭐를 빼요? reactant를 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값은 지금 70.1이네요. 유닛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거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가 아까 전에 물에 들어가서 유레아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aqueous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product이에요, product. 얘는 reactant고, x-104.6은 70.1. x는 어떻게 돼요? 두개 더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particle level reasoning. Explain why entropy change is positive for the dissolution of urea in water라고 했는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솔리드가 aqueous가 되면은 더 퍼지죠, 퍼져요. 그래서 뭐 distribution of energy, distribution of available energy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surface area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한번 볼게요. urea molecules in solution have greater number of possible arrangements than in solid urea라고 되어 있네요. 더 가능한 어떤 그런 어떤 arrangements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뭐 또는 particles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this increased number of arrangements corresponds to a positiv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이 늘어나는 particles가 늘어난다거나 arrangements가 늘어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죠. 엔트로피가 뭐냐면은 솔리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물에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퍼지죠. 퍼집니다. 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파티클스가 늘어나거나 또는 어떤 어레인지먼트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디스트리뷰션 되거나 이럴 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증가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엔트로피 체인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Thermodynamic favorability라고 나왔네요. 자, favorability가 나오면은 뭐를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Gibbs free energy를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거 붙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thermodynamic favorability는 is determined by sign of 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만일에 자, Gibbs free energy가 이제 마이너스면 spontaneous,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면은 non spontaneous라고 해서 이제 얘는 thermodynamic favorability 한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thermodynamic unfavored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값을 구했죠. 자, 엔트로피 체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엔탈피 체인지가 아까 구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아까 구했나요?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좀 봅시다. 엔탈피 체인지는 여기에서 구했죠. 엔탈피 체인지라기보다 이 성격이 뭐예요? 엔도터믹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이거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왜냐면 n도 떨미기니까 이 친구도 자, 포지티브를 가집니다. 둘다 포지티브를 가지네요.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자, 엔트로피가 컨트리뷰츠 하냐? favorability에 의해 것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네요. 자, 원래 우리가 Gibbs free 에너지에서 이 친구가 이제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얘는 절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수 있죠. 그러면은 엔탈피에 의해서 이제 깁스 에너지가 바뀔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리뷰츠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가? 엔트로피 체인지가. 그러면은 thermodynamic favorability for a process at standard conditions is determined by the sign of Gibbs free energy. 자, 이거는 설명입니다. Gibbs free energy가 플러스니 아니면 마이너스니 라는 설명이고요. 뒤에 보면은 자, since 얘가 포지티브고 자, 그래서 make the dissolution more thermodynamically favorable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좀더 어떤 이렇게 볼수 있겠죠. Gibbs free energy, entropy changes positive. 예. 이렇게 할수 있겠죠. 뭐에 의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2네요. 이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